중요한 게 어떤 패턴이라는 거. 예, 패턴.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 또 생기면 네. 예, 또 패턴. 저희 예, 우리 교단 안에 어떤 이제 그 한 분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지하는 분을 지지하다가 튕겨져 나가.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지지를 하고 좋은데 요구사항이 너무 컸을 때 이거는 들어줄 수 없을 때 튕겨 나가거든요. 네. 원래 윤 대통령님도 검찰총장을 전 정권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요구사항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네. 거기서 이제 튀쳐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이 도저히 일치할 수 없다는 걸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3자적 입장으로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됩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쪽을 지지한다.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네. 제대로 된 사고로 이 하는 얘기인가. 저는 항상 내 박자로 이렇게 해요. 합리적으로. 그렇죠. 예. 내 편이 오라. 그러면 당연히 1등이죠. 1등이지. 남의 편이지만 오라. 네. 그러면 그건 2등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내 편인데 틀려. 그럼 아무리 내 편이라도 틀린 거고 남의 편이 틀려. 그러면 네. 4등이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옳으냐 그르냐는 없어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논리나 이성이 지금 우리가 결여된 건 아닌가. 더 아마 이게 드러나고 밝혀져야지 그냥 임으로 하시기는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은 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잘못해놓고 뭐 증거 있냐? 네, 증거 있냐? 이럴 때 그 말의 의미가 안 했다는 말이냐? 안 들켰다는 말이냐? 네? 증거 있냐? 이 말이 나는 안 했다 이 말이냐? 안 들켰다 이 말이냐? 자, 저는 이제 목사니까 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부자들이 누가복음에 네 명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부자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다. 진짜 회개네.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모든 걸 혼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남들은 내가 뭐 토색에서 쉬운 말로 착취해서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야, 그게 회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어. 그렇죠. 그 말은 네 배로 갚겠다. 그러면 4분의 1만 먹었어도 내가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 이게 진정한 회개와 회개가 아닌 것의 차이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습니다.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게 아니고요. 들켰다고 들킨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하면 네. 안 들켰어도 잘못한 건 사과하고 회개해야 돼요. 네. 넘어갔다고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요게 일반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할 얘기입니다. 수 없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방송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은 솔직히 아무리 대통령도 어렵고요. 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드러나면 거기 맞는 응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드러나면 할 수 없는 건데 안 드러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도 다 드러난다는 것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별은 슬픈 일인데 그 아침에 새벽에 그 발인 예배하고 네. 바로 미국으로 출발했단 말이야. 네. 그걸 보면요 대통령도 못 해먹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참. 아니 네. 못 해먹는 것보다 네. 큰 일을 하시려면 네. 이렇게 그런 정도에는 진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그날 이제 상가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잠깐 우리가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저녁이지. 저녁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그 이제 대화할 거 아닙니까? 가족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장관, 차관 요것만 받겠다. 그 외에는 뭐 정치인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속 결국은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예.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네, 하겠어요. 그렇지. 댐이 무너진 결과가 됐는데 첫날 저녁에 그 주제가 돌아가신 고인이 주제가 아니고 네. 윤석열 주제가 아니라 광화문 집회가 주제였었다는 아, 거야. 그래요. 광화문 집회. 이 광화문 집회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겠냐. 이게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그 주고받는 대화 있었다는 거야. 장모사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 저는 사실은 내가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러지. 그렇지. 너무 잘 알죠. 아, 모든 정황을. 그렇지. 에, 근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촛불을 드신 분들은 촛불을 들고 나오고 그렇지. 촛불을 통해서 의원도 하고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가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 태극기를 하면 태극기 들고 나와서 국회의원을 가고 대통령을 가야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왜 그러냐. 어. 태극기에 나오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또 어떤 그 안 좋은 불호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 좋다네. 그러면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예. 네. 맞아. 아니, 역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를 지키는 힘이 있듯이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는 힘이 누구여야 됩니까, 사실은. 그게 태극기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 관계된 그 정치적인 분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혀 내가 볼 때 느낌상으로는 만 명도 못 지킬 것 같아. 예.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말 나왔잖아요.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 네. 탄핵해라 어쩌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누군가는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나오냐고요. 맞아. 예. 네. 그러면 불호는 전혀 뭐랄까 짊어지지 않고 호만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자세가 그게 꼭 옳은 거냐.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사실은요. 불호 모든 걸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다 호호호호만 사냐고요. 호 속에 불호가 있으면 짊어지고 갈 수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 입장, 그쪽 입장, 모든 입장을 저는 고려해서 설령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나설 때는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지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꼭 옳은 거냐고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같은 당도 좋고 지지자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말이 안 되는 일을 막아주는 태극기 부대가 당연히 든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는 나라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저 복음도 있고 뭐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나라 확실합니다. 네. 북한은 누구든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나라입니까? 예? 네? 아,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좀. 네. 북한을 지지하시는 분들. 자. 얘기 좀 해 봐요. 저 북한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네. 계시는데 없다고 묵인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있죠. 그렇죠. 아니, 북에서 막 다 몰라서 그건 이해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나 남한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지합니까? 이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게 과연 나라만 무너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아. 엘리 제사장 때 나라도 전쟁도 맞아. 지고 맞아. 제사장도 죽고 맞아. 자식도 죽고 맞아. 국민도 죽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참. 어?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데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 나온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맞지. 사무엘 하나 딱 나오니까 다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버리게.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엘리 라인입니까? 사무엘 라인입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인입니까? 북조선 라인입니까? 한번 좀 성찰을 해보세요. 내가 종교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그래서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구원도 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한 판단을 하시고 안 똑똑하면 똑똑한 제 말 듣고 빨리 나오세요. 자. 네. 그런데 저분들이 네. 아는 듯 모르는 듯 그게 뭐냐면 저보다 더 아는 분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나오라세요. 없습니다. 이러면 그렇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분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어. 네, 그게 이제 아니, 하나. 많아. 많아. 아니요. 하여튼 뭐 조금 있어요.
많지 않아. 지적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두 가지였다. 네, 두 가지 정도 지적하는데. 아니, 많다니까. 그거를 없애면은 장경동이 같이 돼요. 어. 왜냐하면 의미 없으니까.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장경동이는 정광훈이 같이 못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온화하면요. 온화하면은 좋은데 성질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짜장면 시켜라. 안 되겠다. 네, 성질값이 나오면 성질값은 있는데, 어. 그다음에 이, 또, 어. 그 단점이 또 나와요. 어. 왜 남편이 막 술 먹고 확 화내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화내니까 약을 먹여가지고 술을 확 못 먹게 만들어버려. 그 약이 있어요. 술 못 먹는 약. 그래가지고 성질이 확 죽었는데 매가리가 없어져 버렸어. 매가리가. 매가리가 없어졌어. 요것이 이제 정확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이는 그 방향과 그릇이 솔직하게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당시로 했으면요. 예수님 TV 안 나옵니다. 못 나와. 안 나와요. 왜? 그냥 저 TV를 다 장악한 분들은요. 그래서 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뭔 죄로 죽습니까? 맞아. 조작해서 덮어 씌워 죽인 거거든요. 맞아. 말을 바꾸면 잘못 있어요. 나도 알아. 정광훈 목사님 잘못. 네, 두 가지.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는 인식은 200까지도 넘어. 아, 근데 왜? 다 덮어 씌우는 이렇게. 근데 네. 두 가지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한 가지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오케이. 한 가지는. 그리고 한 가지는 말해봐 그냥. 까버려. 나보고 늘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가 저 오케이. 욕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한 개 나왔고. 욕하지 마라. 이제 한 개 나왔어. 욕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 장희동 그 서민들의 그렇게 해서 그 어렵게 하느냐. 네, 알바기. 알바기를 해가지고 딱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는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목사님이 오해를 받고 있다. 근데 또 아까 있는 그 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욕이라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할 수 있냐? 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아니, 희소식이 지금 우리 방송 55분 들어가는데 욕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야, 전 목사님 욕 안 해. 내가 들어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것 좀 올려봐. 전 목사님 욕 안 하더라고. 자꾸 이제 전 목사님 스타일은 한 방에 막 1,000명, 막 10,000명, 10,000,000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개발한 건 뭐냐면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내가 식당을 오픈했어요. 식당을. 근데 손님이 딱 하루 한 명 왔어요. 망하지요. 그럼 만 원짜리 한 명 먹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딱 먹더니 어따 맛있네? 다음날 한 명 데리고 두 명 왔어요. 그럼 2만 원이잖아요. 그럼 망하지요. 그 다음날 맛있네? 네 명 왔어요. 네. 4만 원, 만 원 망하지요. 8명, 8만 원. 26일째 되면, 26일째 되면 6,710만 명. 김정은이도 거기 와서 밥 먹는다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 배로 늘어나는 게 처음에 별거 아닌데 나중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승법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뭐 저 사업도 광고 잘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콘텐츠만 좋으면. 스토리만 있으면 먹고 또 오고 먹고 또 오고 입소문으로 퍼져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서 전 목사님은 막 10명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 명만 하라고 했어요. 한 명. 예, 꼭 예를 들어서 한 명을 가입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한 명을 꼭 가입하게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한 명 가입하게 26일 되라면 김정은도 거기 가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청률도 제가 왜 이게 만 명이 안 넘지 봤더니 노아라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폭파가 됐어. 폭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폭파. 지금 뭐 1,000,000 이걸로 하니까 이걸로 지금 6,000명이 갔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이거 놀라운 것 같아. 기적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구독자를 꼭 한 명씩 만 늘려가세요. 하루에. 하루에. 오늘 또 제가 이제 고속버스로 오고 지하철로 탁 탔는데, 제가 잘못 내렸어요. 역을. 두 정거장을 잘못 내렸어요. 들꽃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월곡역에서 내린 거야. 월곡 익숙하잖아, 월곡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내렸더니, 아니야, 이게. 그런데 신기한 게 거기서 내 팬을 만났어요. 내 팬을 만났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 찍고, 이거 깔아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두 정거장 미리 내리게 했구나.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예.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꼭 만나면 전도하는 심정으로 한 분씩만 깔아주십시오. 한 분씩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최고 세계 최고의 구원받는 나라, 복음주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완전히 우리 이걸 통해서 자유통일을 위한 전국 순위집회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확실합니다. 자, 네. 저 장기동 목사님 최후에 네. 예. 무슨 말이든지 제 말에 결례나 실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저는 바로 사과하고 고칩니다. 그런데 다 알았을 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알바 같다고 용어를 쓰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바 같다는 말은 여기 개발이 되니까 내가 미리 여기를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패턴이 알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주민들보다 먼저 있었던 분입니다. 먼저 있었던 교회를 보고 알바 같다고 표현을 하신다는 말은 아주 안 좋은 의도로 말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서울시 대표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80몇억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돈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쪽을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서로 나쁘게 말을 안 좋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결과를 보십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못되면 결과만 잘못됐을까요? 동기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이익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흠없는 예수님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다. 뭐 성전을 지으면 헐면 3일에 진다고 했다.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예수님을 잘못 만든 그 이미지를 심어준 그분들이 잘 됐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얄팍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제 말을 듣고 오도하고 잘못했다면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나 나중이나 도움이 될 겁니다. 있었던 오해 다 알고 났을 때 풀려질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설교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전광우 목사님 차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팔아서 또 나눠줬습니다. 네 번. 또 사줬습니다. 나눠 또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주니까 팔아서 나누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담보 등기 뭐 설정을 내놨대. 자, 이거 못 팔아먹게. 예.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 솔직히 저도 한 번은 했습니다. 내 차 팔아서 부목사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난 네 번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 목사님이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십니까? 그냥 욕했다는 말, 뭐 했다는 말만 하시지 말고요. 다 알고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가 옳은지는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모임이 나라 살리고 한국 교회 살리는 그 중심이 보여서 저는 이 안에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본 걸 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보다 나으면 저한테 훈계하시고 못하면 제 말 듣고 같이 따라가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